로케이션. 네, 로케이션은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, 로케이션 연결하면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찾아요. 지도가 나오는데 쭉 가보면 파리로 돼 있어요. 파리로 돼 있고요. 지금 다른 네, 주라이로 돼 있는데 뭐 만약에 현재 지금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노벰버 해주면 되고요. 자, 노벰버. 네, 파리에 노벰버.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? 예, 12시 50인데, 파리에서 1시가 되면 이렇게 되나요? 예. 네. 그 다음에 이제 노스 옵셋은, 네, 이 북쪽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를 그냥 이렇게 방향을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시간하고 관계없이. 이 전체가 어디가 북쪽인지를 내가 미리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. 그림자 방향 바꿔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. 빛이 오는 방향.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봐주시면 됐고. 아까 뭐 자연은 좀 한번 봤고요. 라이팅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다뤄줄 건데, 이거는 이제 선, 태양빛을 강하게 할 거냐, 약하게 할 거냐. 앰비언트는 그 이런 이제 앰비언트 높여주면은 전체적으로 좀 밝아져요. 예, 이런 어두운 안쪽이 좀 밝아지는 효과가 있고요. 화이트 밸런스 맞춰주는 거고, GI는 이제 난반사되는 빛의 효과인데, 이것도 이렇게 올려주면 어두운 데가 조금 밝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건 태양빛에 대한 부분이고요. 이건 이제 밤일 때 달빛에 그거. 그리고 이거 섀도우는 이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이 섀도우를 조금 이렇게 멀리하면 흐려지고, 조금 가깝게 하면은 선명해지고 뭐 이런 거고요. 앰비언트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부분은 이런 그 사이 이런 사이 부분을 더 진하게 해주거나 약하게 해주거나. 보이시죠? 앰비언트 이런데 모서리 부분에 안쪽 코너 부분에서 어두워짐을 잡아주는 효과를 줍니다. 전반적인 빛 상태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베지테이션은 좀 같이 해봤고,